부인? 어, 깜짝이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뭘 도와줄까요, 우리 여보님? 자. 거. 일단은 거. 또 쓸데없는 생각한다. 사장하던 사람이 친구 히트니스에서 코치하잖아. 나 때문에 일찍 가서 문 열고 청소해야 하는 거지. 응, 잘하네. 장가 잘못 왔다가 인생 완전 후져지는 거지. 미안해. 미안하면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하겠어, 이 최승현이가?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억울하니까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그래도 난 속상해 죽겠단 말이야. 혹시 사장 부인 하다가 코치 부인 돼서 억울한 거? 맞아. 응? 나는 사장 부인 좋은데. 맨날 못 봐도 동생도 안 생기고. 뭐야? 아유, 우리 공주님 잘 주무셨어요? 네. 엄마는 우리 별이가 말문 열어서 너무 좋아. 그럼 나 코치하느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우리 딸 말 잘하고 우리 마누라 살림 잘하고 최고다 최고. 나도 맨날 뽀뽀만 하지 말고 동생도 빨리 가져와. 아, 그 동생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지? 자, 동생은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는 저녁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올게.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얼른 부자 되자. 네. 우리 별이가 다시 웃고 엄마랑 얘기하고 해서 엄마는 최고로 행복해. 일단 나 사이에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양쪽에서 해줘봐. 괜찮네 이거. 오빠. 응. 배달 가냐? 네. 힘드시죠? 아니 뭐 그렇지 뭐. 엄마 아빠 얘기에 전처럼 화 많이 안 내세요. 좀 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 별이 뭐 좀 어떠냐? 요새는 제법 말씀해요. 점심 드셨어요? 여기만 계시지 마시고 영화도 보시고 좀 좋은 데도 다니세요. 아니다, 나 돈 있어. 넉넉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이. 눈 참 속도 좋다. 아빠가 100% 이해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아니, 용서고 뭐고 신경 쓸 것도 없어. 네 아버지에게 그만해. 나는 알아. 매일 찾아가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그 속상함. 아빠도 그러실 거예요. 벌써 며칠이야. 아, 참 별소리를 다 하네. 아니, 너하고 같어? 네가 시댁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거 하고 네 아버지가 청승맞게 응? 밖에서 떠도는 거 하고 수준이 달라, 수준이. 아, 별이 얘기나 해. 다음 재판 언제야? 무릎 남았어요. 아이고 참, 빨리 좀 하지. 명 짧은 사람 어디 재판하겠냐 어디. 아이고 참. 그래요, 따지고 미루고 재판은 정말 피곤해. 아휴, 지금 별이 다 좋구만.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래, 뭐 이런 말 하긴 뭐하다마는 처음부터 따로 살아야 했어. 괜히 우리 별이 생고생 시키고 일만 엉긴 것 같아. 승현 씨가 어떻게 나와요? 할머님이랑 어머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 그거야 그렇지. 별이가 좋아졌으니까 재판도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제발이다, 제발. 야, 근데 니네 시댁 정말 대단하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립했는데도 꿈쩍을 안 한다. 저한테 그만큼 맺히신 마음이 많으시다는 거죠.
다녀왔어요. 엄마. 엄마. 또 여기 계세요? 도대체 얼마야? 좀 찾아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게 왜 궁금해요? 우리 싫다고 떠난 놈 강주랑 잘 살 거예요. 소행이야 괘씸하지만 자식이잖아. 새끼잖아. 저도 우리 버리는데 우리도 저 버릴 수 있어요. 엄마 마음 좀 잡으세요. 마음 잡을 일도 많다. 도대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사는 게 팍팍할 거야.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고 독하기들도 하다. 아니, 엄마 그럼 이 결혼 인정하자는 말씀이세요? 나도 반대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는데 어쩔 거야. 응? 굳이 따지자면 친남매지간도 아니고 새끼를 버릴 일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거지.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속상하니까 그렇지. 응? 도대체 이런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 응? 이렇게 큰 집에서 너랑 나랑 덩그러니 자식은 내쫓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응? 내쫓게 누가 내쫓아요? 지가 나간 거지. 아휴, 그러니까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녁 먹자. 나쁜 놈, 못된 놈, 냉정한 놈.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잘 살 거예요. 자식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럴 거다. 우리가 잊자. 그래요, 우리도 잊어요. 우리도 잘 살자고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먼저 떠난 최서방이나 여자 좋아하겠다고 집 나간 아들 녀석이나 난 다 미워요. 최씨들 정말 싫어. 최서방이야 명이 그런 거고 승현이가 마음이 아픈지.